전국 외국인 신상사파에 제가 1965년부터 84년까지 20년 동안 저는 협객입니다, 협객. 할렐루야! 예. 네. 요새는 조폭에서 이제 우리 사회대님이 조폭이랬는데,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애국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엊그제 보셨죠? 예? 네? 임종석이가 38선에 가서 지뢰 제거하는데, 거기에 동참한다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한국에 문재인은 유럽을 순방하면서 경제, 북한 제재 완화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남핵 포기 선언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은 유럽 순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북한 제재 완화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심해요. 에?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정치, 경제, 종교, 검찰, 경찰, 문화 다 부패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은 돌아다니면서 죄만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것입니다. 어서! 정말 저는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이 20만 대통을 통해서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김대중이부터 노무현이부터 문재인까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도 이제 이대로 흔들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세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죽으면 살고, 태워지면 죽는다, 붙여지면 죽는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입니다. 국론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어른이 애가 되고 애가 어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정말 요새는 어린이들 정말 보기가 무서워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문재인은 정말 우리 국가 경제를 책임지지 않고 매일같이 되자마자 북한 정권을 위해서 자기가 좌파라는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제가 그런 건달세라소에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이제는 제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국자 순교자가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제가 서운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순교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국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이야. 여러분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 부르고 물러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